여기는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를 조금 지나면 있는 이 정도면 큰 원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신축급이고요. 그리고 약간 구조가 신기한데 문을 열고 이렇게 분리형이긴 한데 문은 여기고 이렇게 주방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세탁기, 인덕션, 냉장고,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이고 신발장은 크게 이렇게 있고요. 신발장이 좀 부족하신 분은 이 신발장 옆에 또 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공간으로 또 신발장을 두셔도 될 것 같아요. 방 사이즈는 제보겠지만 넓을 걸 아주 딱 봐도 넓어 보이고요. 여기 보시면 옷장 큰 거 하나와 그 외에 여기 창문 여기 또 이렇게 또 비어있는 공간 여기 위에 수납장 그리고 창은 양쪽 이쪽은 지금 건물에 막혀있고 이쪽은 남쪽입니다. 남향이고 앞에 막힌 게 없어요. 막힌 게 없죠? 산입니다. 그냥 동네 뒷산 정도?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채광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화장실도 원 화장실 주고 작지 않습니다. 창문도 있고 가격은 1000에 60이나 2000에 50입니다. 관리비는 기억이 안 나요. 관리비는 자막으로 적어 놓겠습니다. 여기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3m 50 나오고요. 요 옷장 길이가 60이니까 총 여기 끝까지는 4m가 좀 4m 10 정도? 4m가 좀 넘을 것 같고 여기 요 벽에서 여기까지는 3m 20이 나옵니다. 3m 20이 나오고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게 여기서부터 이 공간은 빠진 거예요. 여기 이 중문 있는 이 공간 빠지고 주방 공간 빠지고 나서의 공간만입니다. 그래서 신축급의 방도 크고 창도 양창에 화장실도 넓고 그러니까 가격이 2000에 50. 만약에 역하고 당연히 가까운 이 정도면 더 비쌀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3000에 40을 찾는 손님이 있어서 한번 3000에 40 안 될 정도 물어봤는데 지금은 딱 그 1000에 60이나 2000에 50까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네요. 그래서 그 가격도 괜찮다 하면 깔끔한 집입니다.